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투자는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가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철학이에요, 철학.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데는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왜 샀다가 금방 반복하고 막 후회하고 막 조정하면 밑에서 손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변죽이라고 그러나요?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철학이 없는 것들이죠. 그죠? 지난번에 부산 강의에서 무료로 드렸던 종목 기억나요? 한 종목 한번 내놔봐요. 부산 강의에 오셨던 분들, 부산 강의에 추천받은 두 종목 있었죠? 어떻게 변했을까? 3월 4일 날이었나요, 우리가? 현대건설. 또. 지금 보니까 어때요, 현대건설? 3월 4일이요, 그날이.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 응? 신고가에 신고가. 3월 4일 이후에는 포스코도 상당히 위치가 좋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더 낫죠? 예. 오프라인 강의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강의인데요. 시장은 항상 모멘텀이 필요하죠? 이번 장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큰 장이 왔다. 이유가 뭘까요? 모멘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동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큰 장이 올수 있는 동기. 이걸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 1번. 내 곁에 있으면 이런 종목은 이런 데 사잖아요. 이럴 쌀 때, 이렇게 막쌀 때, 쌀때 사니까 이게 얼마나 싸, 이게. 돈이 지금. 응? 이렇게 장이 될 때는 고삐를 바짝 쥐고 매우 철하래. 조지 소로스가 그랬어요. 장이 될때 고삐를 바짝 잡아떼고 매우 철하. 과감히 공략하라는 거예요. 말못 알아들었죠. 이해 안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 말. 될때 먹어야 되는 거야. 그지? 소로스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쳐다보고 있다가 방향이 맞았는데 배팅이 약하면 와서 되게 뭐라고 근데 그게 투자라고 해, 이 새끼야? 배를 질러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조지 소로스 그랬다 이 썩을 놈의 새끼 그걸 투자라고 하고 있냐 이 새끼야? 때가 왔고 방향이 맞으면 매우 쳐, 이 자식아. 이랬잖아. 근데 어린 것들이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투자에 아직, 투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자가 돼보니까 느낀 건데요. 제가 주식이 편안한 거는 내가 깡통을 많이 놔봤다는 거야.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요? 소리 없는 종목을 사야 없지. 소리 없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리고 깡통을 놔봐야 돼. 우리 저 무량님이 30년 주식시장에서 고생하고 지금 여러분 무량님 계좌 보면서 부럽다 뭐 그런 얘기 많이들 올리대. 부럽지?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무량님 계좌가 이게 무량님 계좌 그냥 나오고 30년 고생하시고 이제 터드 가셔서 나가는 거지. 이게 뭐 그냥 나가는 줄 알고 그냥 부럽다. 이게 그냥 나온 거 그냥 아니라니까. 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 알아들은 거지. 예? 고통 없이 되는 게 어딨어. 예, 무량님 잘해 먹었네. 예. 그다음에 요번에 그 특수건설 보니까 아주
멋있게 그냥 고점에 그냥 탁 팔았는데 그냥 장중에 팔았는데 그냥 고점 찍고 내려와 버렸는데 고점에다가 팍 세력이 열받았겠다 지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함장님도 참 오래된 분이야. 나를 만난 2006년에 나를 만난 분이야. 함장님 보니까 아주 그냥 민말이 제대로 했더만. 아유 산모작을 해서 함장님 후보에 올랐습니다. 산모작. 예, 모작상 후보 하나 나왔네. 산모작. 아이고 모작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산모작. 예, 보니까 요거 봐요. 여기 매수에 여기 팔고 여기 매수에 여기 하고 여기 파도 카프로를 가지고 세 번을 해 먹었어. 세 번을. 카프로 그만해. 이제 세 번 해 먹었으면 이제 또 해줄 줄 알고 이러면 크게 조정될 수 있다. 정원화 센터장 이거 산모작이 하나 나왔네. 산모작이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 수익 안 나고 산모작한 거는 필요 없어. 밑에다 팔고 위에다 사고. 아니 본다고 되냐? 안 되지. 그죠?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투자에는 정말 중요한 게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니체의 말씀을 하나 듣고 가면은 니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가가 뭐 빼니게 빠지고 리먼 사태 같은 게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받아 적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니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린 깡통이 나와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 소리 들으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이. 이런 철학을 들으면은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안 나면 아직 생투기들이야. 주식시장에서 고수가 된다가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비애나고 속상한 일이 많은 줄 알아? 그냥 어느 날 뭐 고수가 되는 줄 알아? 고수는 그냥 정말 비애나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싶은 날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수십 년을 보내봐. 여러분 그냥 돈을 벌려고 하면 다 잃어요. 철학이 없이 네가 돈을 벌려고 하면 다 뺏겨. 철학은 언제 생기느냐? 많은 경험에서 오는 거야. 투자에 철학이 없으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매매 계획을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닉스 바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막 왕창 샀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건 바닥 갔을 때 우리가 포기 않고 계속 샀죠. 지금 살아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응. 지난번에 하이닉스 여기서 계속 따라가서 많이 먹었는데, 아, 지랄하고 여기 오는 겨. 여기 오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는. 응? 다 나를 원망하고 막. 아이고, 죽겠네. 몇 놈은, 다 원망한 게 아니라 몇 놈은 나를 원망하고. 아이고, 힘들어요. 막. 팔을까요? 막. 투자에는 철학이 중요하다. 이거 봐도 적어야 되는데. 투자에는 철학이 중요하다. 투자에 철학이 없으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매매 계획을 고수할 수 없다. 그 철학을 훤히 꿰뚫고 굳게 믿으며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수준에 다다르려면 스스로 엄청나게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 철학을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 이거. 받아 적어. 투자 철학은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투자 철학은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 그냥 오자마자 돈 번 거 다 여러분 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뒷걸음치다 먹은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돌아가죠.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그런 얘기도 해주는 놈이 하나 없었어.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너희들은 무지하게 행복한 놈이야. 맞잖아.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면 돈 버는 줄 알았지? 아, 그냥 좋은 소리 들으면 돈 벌 거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늙은이들을 존경해야 돼요. 투자에서는 60이 넘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빠른 길을 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빠른 길은 없어요. 철학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철학이 없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얘들아, 원칙을 지켜라. 네브로지 쓰지 마. 신용하지 마. 이거 다 철학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냥 동네 부자만 돼. 이거 다 철학이라고요. 철학이 뭔지 아세요?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계획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조정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등주, 테마주 얘기 백날 무방당이 뭐 들어봐라. 돈 되나. 백날 무방 그런 거 들어봐. 돈 되나. 좋은 주식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은 맨날 공포를 몰고 하고 나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돈 되는 국면에서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큰 주식을 보면 어떤 주식이도 돈 버는 구간은 짧아요. 그 돈 버는 구간, 치고 세게 올라가는 구간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구간을 여러분을 잡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세게 치고 가는 구간 있죠? 그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치고 가는, 한미약품 이런 것 보면 다 치고 가는 구간이 있었죠? 요 구간을 여러분이 잘 보유해야 돼요. 요 구간을. 요걸 참, 끝나면 죽는 거야. 근데 두려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잘 지고 가야 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죠? 이번 장이 큰 장이 왔는데 이번 장에 온 기회는 무지하게 큰 게 온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모멘텀은 언제나 바닥이 형성할 수 있는 악재가 나와야 돼요. 리먼 사태 악재가 나왔어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번졌던 거죠. 이번에는 뭐죠? 한국의 위기는 최순실 사태와 탄핵, 세월호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한국을 뒤흔들어 북한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중국의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악재가 밀려와서 시장을 교란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바닥을 만든 모멘텀의 힘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삐를 바짝 쥐고 매우 철하지. 물론 조지 소로스는 이런 장이 오면은 신용 썼다 돼. 난 여러분에게 그걸 권하지 않아요. 많은 투자가하고 펀드 매니저가 있지만 다 조지 소로스 따라가지 못해요. 조지 소로스 보면 마누라 여러 번 바꾸고 생이 별로 안 편하잖아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나는. 돈은 잘 벌지 모르지만 인상은 보면 편안하지 않잖아요, 조지 소로스. 예, 다음 주에는 요즘에 버핏 선생님께서 헛발질을 했다는 얘기. 요번에 애플을 많이 사셨답니다. 애플을 많이 샀는데 얼마나 많이 샀냐면 15조 정도 샀다는 말도 있죠.
고점에서 아주 애플을 마구마구, IT 절대 안 사신다고다가 마구마구 샀는데 이유는 간단하대요. 스마트폰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될 거니까. 계속 스마트폰 필요하니까. 소비재니까. 스마트폰을 소비재로 본 거야. 저기 햄버거로 모신 거지, 햄버거. 햄버거 계속 먹잖아요. 예. 그 이 양반 캔디 회사하고 햄버거하고 질레트. 근데 그 양반이 그럼에도 그 양반 그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면 그 양반이 개인 투자하게 추천하는 게 뭡니까? 저는 한수 위가 아니라 저는 개인 투자들을 위한 그 제가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버핏의 글을 읽으면 마지막 보면 항상 종목 여러 개 담는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조언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이분이 진정한 조언은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를 사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덱스 펀드가 뭐예요? K탑 30이잖아요. 내가 연초부터 작년에 삼성전자 네가 월 살 돈 없으니 인덱스 펀드 사라고 했지. 이거 샀잖아. 이거 코덱스 30.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올라가도 돈 좀 벌었잖아.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거 공짜로 줬는데도 SBS 방송에 다 있어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쓰잘데기 없는 펀드 사고 지랄더라고 하면서 이거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준 거예요 그때. 예. 이거 월 네가 삼성전자 살 돈이 안 될 거다. 월급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SK텔레콤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코덱스 30을 사라 그랬잖아. 그지? 마음속에 불필요한 대박 욕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잘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핏의 얘기 들으면서도 거기서 진실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돌아가실 때 다 된 양반이 좋은 그 얘기는 뭘까? 부자빠에게도 이제 7, 8개월만 지나가면 제가 이제 70이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뭘라고 저 뻥 까고 지금 마케팅 하겠냐?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조언을 잘 따라하시면 손해날 거 없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갈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 길이 좀 답답하고 재미없고 무서워. 그치? 답답하잖아. 아유, 언제 그거 가지고 돈 벌어. 화끈하게 갈 거야. 쭉 갈 놈으로 주세요. 급등주로. 마음이 항상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투자가들의 모든 마음에는 탐욕, 그 도둑놈 심보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쓰세요. 욕심이 인태한 즉 신용을 지르고, 그죠?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잖아요. 투자가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질르다가 깡통이 나고서 나중에 아씨 지랄 다 해봐도 소용없네 지랄하고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주 지랄이야 지랄.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무료 추천주로서 계속 드렸던 연속으로 드렸던 종목이 뭐